오늘 먹을 음식은 멕시카나 김치찜 바롱바쇼드랄게요. 이거 좀 먹기 편하게 좀 준비 좀 할게요. 여러분 이거 봐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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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잠시만요. 이게 뭐지? 주먹밥. 일단 하나하나 한번 맛보도록 할까요? 와. 짜잔. 이 빨간색 양념 소스가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김치 라면이 생각나요. 이거 맛이 딱 그냥 김치 사발면 그 생각이 나는 그런 소스 맛이에요. 맵진 않은가요? 하나도 안 매워요. 그리고 먹는데 오짬 생각나요. 오짬. 이제 보니까 이게 김치가 아예 얹어져 있네요. 요 보시면은 요 김치 한 조각 보이시나요? 와우. 김치가 아예 얹어져 있어요. 근데 진짜 맛있네. 나 진짜 제가 오랜만에 치킨 먹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김치치킨의 맛은 양념치킨에 약간 김치라면 향만 좀 섞은?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거를 부어 먹으라 그래서 한번 부어 먹어 보도록 할게요. 이 손으로 만지긴 정말 싫어. 잠시만요. 이걸 어떻게 만지면 잘 만졌다 소문이 날까? 아, 형 부어 먹지 말고 올려 먹어요. 얘 위에다가 이 정도? 이 정도 이래 먹으면 되나 이래? 아니야. 걔 맛없겠다 그러는데 아니야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여러분 김치가 생각보다 맛있어요. 볶은 김치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. 맛있는데요? 밥도둑이야. 위에다가 김치 한 두 점 딱 올려가지고 짜잔. 요 김밥 튀김도 안에 보시면은 그냥 밥이랑 김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쪼물쪼물해서 이거 밥으로 그대로 튀긴 느낌. 다리도 하나 맛봅시다. 멀린 것 같은데? 김치가 신김치가 아니고 볶은 김치. 저거 금방 물려요. 근데 멕시카나 치킨이 대체적으로 약간 단맛이 강하더라고요. 이때까지 나온 게. 그래가지고 좀 금방 물릴 것 같긴 해.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
제 꿈의 의사 있나요? 그 유리랑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. 근데 이게 제가 김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. 형, 대구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. 대구에는 역시 교촌치킨이지. 맞아. 교촌치킨이 원래 대구 거라 그러더라고요. 방금 해봤습니다. 콜라 온 거 잊고 있었어요. 또 맛이 신김치가 아니에요. 볶은 김치 맛이야. 김치 싫어하는 사람 은근 있음. 정말요? 시켜먹고 맛없으면 구독 취소할 거임. 볶은 김치 넣어가지고 잠시만요. 아, 좀 신중하게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구독 취소가 걸렸다. 좀 더 신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여기에다가 볶은 김치 딱 얹어가지고 야야, 볶은 아유, 볶은 김치 국물이 들어갔네. 아, 맛있겠다. 짜잔. 저는 코입니다. 맛있어요. 다섯 글자로 맛 표현해줘요, 형. 저 휴지로 입 좀 닦고. 다섯 글자로 맛 표현. 세상에서 맛 표현이 제일 힘들더라. 여러분, 그렇게 재미있는 드립을 댓글로 다 쳐버리면은 난 할 게 없어요, 여러분. 제발 살려줘요. 아, 이거 내가 아까 전에 김치맛 치킨을 내가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. 아, 김치맛 치킨 내가 생각해도 진짜 웃긴 것 같아요. 와. 이 멕시카나 김치킨을 이제 다섯 글자로 맛을 표현한다면, 굽네 사무라. 김치킨 나쁘진 않은데, 또 아, 굳이 맛있어요. 형, 굽네 스폰 받은 거 아니죠? 아, 저 그래서 굽네 스폰 받은 건 아니고 그냥 굽네 치킨 좋아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굽네 좋아한다 말은 하는데 굽네 먹방을 잘 안 해. 언제 한번 굽네 또 해야 되는데 이거. 아. 근데 멕시카나가 맛볼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뭔가 양념의 맛이 진하다 해야 되나? 속까지 양념이 쭉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삭함을 느끼기 힘들어요, 양념치킨은. 아, 맞다! 대박! 저 여행 가요. 그래, 맞다. 23, 24, 25, 26, 27 27일날 제가 대구에 내려와요. 그래가지고 그때 생방송이 없어요, 여러분. 양해 부탁해요. 일부러 주말 이틀 다 꼈어요. 그래서 한 생방은 한 3일 정도 못할 것 같아요. 금, 월, 화 이렇게 3일. 이번에 여행 다녀오면은 제가 세부 여행 영상 꼭 올리도록 할게요.
푹 쉬고 뜨밤 보내세요. 남자 4명이서 갔는데 뜨거운 밤을 보내면은 조금... 아, 밥 한번 먹어야겠다. 마음이 좀 무겁네요. 국물이 이거 자꾸 나오네 이거. 와, 진짜 괜찮네 이거. 국물을 밥에다 부어요. 아, 그럽시다. 자,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다 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짜잔. 김치찌개 생각보다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맛은 딱 그 볶은 김치, 집에서 볶은 김치 아니에요. 판매하고 있는 볶은 김치 맛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닭다리는 마지막에 먹도록 할게요. 밥도 좀 먹어가면서. 제가 원래 치킨 한 마리 먹으면은 마지막에는 막 물리거든요. 물려가지고 막 먹기 힘들어하는데, 아, 오랜만에 치킨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김치킨이라서 그런 건지 물리는 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. 반대쪽 장갑은 왜 낀 건지 알 수 있을까요? 저도 먹다가 알았는데 이쪽 장갑 왜 꼈나요? 아,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모르겠어요. 왜 꼈는지 모르겠는데 꼈어요. 그런데 너무 슬프네요. 밸런스 조절 못했다. 볶은 김치 떨어질 것 같아요. 밑에 놔둘게요. 멕시카나 김치킨은 안 매워요. 달달하니 볶은 김치 치킨. 먹방 끝! 바이바이!